반갑습니다. 네. 이게 적은 거 표정인데 상당히 어두워요. 아이고, 울지 마시고. 그럼 울것 같아. 이름 적어놓고 보자. 딸이고 이게 사위구나. 결혼 언제 했는데 이 둘이? 아직 어린데. 2년 됐어요. 2년? 네. 내가 그냥 점집에서 흔하게 얘기하는 말 한마디. 궁합을 봤어요? 전에 봤는데 안 맞는다고 했어요. 그지? 예, 근데 그안 믿었죠. 안 믿을 건뭐 알아봐.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. 그냥 못 살아 이제. 지금 딸하고 사이하고 사이가 어때요? 안 좋죠. 그러니까 어떻게 안 좋아? 뭐 그냥 뭐 남자 애 사이가 바람도 피고 애도 두들겨 패고 그래서 뻔한 소리네. 예. 이거 맞아요. 바람도 피고 네. 애도 두들겨 패고. 네. 제가 그냥 말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. 예? 이 사위는 쉽게 얘기해서 폭군사주야. 네. 네. 그래서 궁합이 잘 맞든 안 맞든 간에, 예? 이 사람은 결혼과 동시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. 이 남자는 어디 가서 궁합을 봐도, 뭐 폭군이라고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있겠어? 또 맞는 사람이 있겠지. 사람도 다 장단점이 있고.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아무리 괜찮은 여자도, 아무리 잘 맞춰준 여자도 쉽지 않다. 그래서 점점, 아, 이 남자는 그냥 이렇게 차라리 내가 이 남자 부르면, 야, 넌 장가 가지 마. 넌 민폐야. 뭔지 알겠어요? 너는 장가 가지 마, 혼자 살아. 이럴 수 있는 지금 명백하게 보이는 사주거든. 근데 지금 딸이 내가 보기엔 결혼을 했는데 또 나이도 어려. 내가 보기엔 못 살아요. 거의 점쟁이가 뭐안 맞다 뭐 떠나서, 내가 점쟁이잖아. 내가 봤을 땐못 살아 둘이. 지금 결혼한 지뭐 얼마 됐다고? 2년? 그냥 빨리 찢어놓으세요. 찢어놓는 건 찢어놓는 건데, 제가 그 집에 잘 살아요. 사위 이게 남자 집이? 집에. 예, 제가 옛날에 사업하다가 장사하다가 빚진 게 있어서 갚아줬어요. 그뭔 사업을 했는데? 족발집. 족발집? 예, 했는데 그 말아먹었어요. 근데 그걸 갚아줬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 달라 그러지 않을까요?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. 그럼 족발집 하라고 도와줘가지고 딸 시집 보낸 거야? 그것도 있죠. 뭐야? 아니, 족발집에서 도와줬다고 딸 시집을 보낸 거예요? 아니면은 도와줘서 고맙기도 하고 또 사람도 괜찮아 보여서도 보낸 거예요? 내가 그 말은 같은 말이지만 달라해. 아, 그거는 아니죠. 그냥 집에 잘 살아서 보냈죠, 얘를. 안 된다는 걸, 얘가 싫다는 걸 억지로 자기가 데리고 살겠다고 그러면서 잘하더라고, 저한테. 제가 장사하니까 집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코로나 있을 때 장사도 안 제가 그냥 되니까. 말 잘할게. 네. 일단 엄마가 잘못됐다. 그렇죠. 사람을 보고 시집을 보내야지. 아, 그땐 처음에 잘해서 잘하는 줄 알았죠. 나한테 성질이야. 에? 에? 누가 처음에 알아요? 그 사람 본성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? 애한테 잘하고, 나이가 어리다고 이쁘다고 하고 하니까는 가면 잘살 거다 생각하고 보낸 거죠.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없어요. 없어요? 뭐가 회복이 되겠어요? 사람이 변합니까? 안 변해. 뭐 그렇다고 뭐 무당집에 와서 굿해서 뭐 둘이서 잘 살게 붙어주다 주는 것도 쉽지 않다.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남자는 내가 보기에 내가 이 남자의 부모라면, 야, 너는 장가 가지 마. 사람을 조금 오래 지켜보고, 결혼 생활 2년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지켜본 세월도 내가 보면 짧았다고 봐. 그러면 오래 지켜보고, 딸도 나이가 아직 어린데, 응? 뭐이집잘 산다고 해서 그냥 보내버렸다면은 그건 엄마 잘못이야. 제가 솔직히 옛날에
궁합 봤을 때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나왔을 때 사이한테 얘기했어요. 어. 제가 이렇게 궁합이 안 좋으니까 안 된다더라 했더니 아니라고, 그게 무슨 궁합이 무슨 문제냐, 지는 잘할 거다, 잘하고 살 거다.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. 근데 본성은 그냥 뭐 옛날 얘기는 옛날 얘기고 참 얘기가 참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현재는 잘 안 하잖아. 그렇죠. 네. 딸한테 어떻게 했어요? 한번 뭐 들어봅시다. 별일 아닌 것 같고 때리고. 때리고. 네. 폭력 썼다. 네. 때리고 말대꾸 한다고 때리고. 나이도 어린 것이 덤빈다고 때리고. 제가 그냥 묻고 싶은 게 상당히 많아요. 솔직히 얘기해서 뭐 딸이 뭐 시집을 갔으니까 뭐 사이가 뭐라든 응? 엄마가 뭘 또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을 못 하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이 문제만 얘기해 줄게. 이거는 그냥 100% 엄마 잘못이야. 응? 내가 보기에는 그래. 심청이다. 공양미 삼겹살에. 응? 근데 문제는 사이가 이혼을 안 해준대요. 어떻게 해야 돼요, 이걸? 아니 요즘 세상에 이혼을 안 해준대 어떻게 해서, 그게 아니라 뭐 맞았다며 그러면 법으로 나가든 뭐 해가지고 하든 때린 사람 또 때리잖아요. 그렇다고 또 때리는 소리가 또 말다까지 기다리는 소리가 아니라 예? 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? 딸 어디 있어? 집에 있어요. 뭐 지네 집에 있어요? 본인 집에 있어요? 우리 집에 있죠. 그죠? 맞으면 보통 엄마한테 가잖아요. 네. 예, 이제 들어보내지 마. 끝까지 엄마가 잘못 판단해서 한 결혼이야. 내가 보기엔 딸이 가려고 했던 결혼은 내가 아빠에게는 아니야. 사실 내가 말을 되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해봐야 서로 짜증나. 아무리 점이라도 법정 소송까지 아, 소송해야지 뭐. 해야지. 내가 보기엔 이 사이가 딸 안 나요. 그러면 법으로 가야 되고 예? 맞았든 뭐했든 위자료는 받아. 뭐 짧은 설이라도 부부 사이니까. 그래서 소송하셔가지고 딸을 들여보내지만 얘 지금 만약에 엄마가 또 무슨 지금 나한테 무슨 방법을 찾으러 왔는데 방법이 어디 있어요? 없어요. 그럼 빚인 갚아준 것도 안 갚아도 되겠네요? 엄마는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. 엄마가 내가 보기엔 진짜 문제다. 딸이 걱정돼, 빚이 걱정돼. 나 한마디 물어볼게. 두 개 다 걱정되죠. 갚아야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해코지 할까봐. 나한테 와갖고 내가 해준 거 달라 그럴까봐. 아우 머리 아프다. 내가 보기엔 엄마가 문제가 많다. 그러니까는 뭐 사이도 문제가 많은 남자고 내가 보기엔 딸은 피해자다. 피해자. 맞아요. 예? 순진하게. 당연하지. 맞아요. 참 말은 쉽게 한다. 그냥 뭐 빚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 이 사람이 뭐 받으려고 할 거야. 나 안 받아 알 것 같아. 도와줄 생각 주세요. 왜? 부부는 헤어질 때는 참 지저분하게 헤어져요. 그래도 이자료는 줘야 되잖아. 때랑 맞고 살았으니까. 맞고 살았는데. 내가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해 줄게요. 네. 내가 엄마는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아. 솔직히. 내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이 말을 들을 줄도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보로 왔잖아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엄마가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야. 근데 엄마는 지금 엄마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해.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소리만 한마디만 하고 그냥 적을게. 그냥 지금 중요한 건 딸이야. 돈이야.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위자료가 저렇게 되든 빚이 어떻게 되든 지금 딸이 죽겠는 거야.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그 한 가지를 해결하면서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세요. 알았죠? 네. 이거는 남한테도 말하기 부끄럽다. 남한테 물어봐봐. 엄마 욕먹어. 내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예? 말이 좋아 심청이지.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엄마도 점을 보지만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다 안 하고 있어. 알았어요? 근데 그것까지 내가 깨서 내가 가고 싶진 않아. 그러니까 그냥 둘이 이혼시키고 엄마가 도와줘. 헤어지고 나서 빚이 뭐 청산이 되든 위자료를 주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가는 거고 지금은 딸만 생각하십시오. 아셨죠? 네. 여기까지 볼게요. 네. 지금 엄마가 충분히 내가 보기에는 알아. 근데 엄마가 철이 없다. 여기까지 볼게요. 네.